새로운 관점이네요. 코끼리가 인간을 귀여운 강아지쯤으로 생각한다고? 진짜로? 덩치가 작은 주인님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는 게 아니라, 왜? 코끼리는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입니다. 지능 지수는 침팬지 돌고래와 비슷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아주 해마가 좋다 얘기네. 코끼리의 해마가 엄청 좋다. 코끼리의 감성 지수, EQ는 침팬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성적인 동물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동료의 사체를 보며 매장 예식을 치르고 비통해하고 무덤을 방문하러 돌아오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애도를 할줄 안다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지. 와, 진짜 똑똑한 건데. 정말 똑똑한 거지. 이거는 정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잖아. 와, 신기하다. 코끼리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인간들을 귀엽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귀여운 강아지를 바라보듯 코끼리도 우리를 귀엽게 바라봅니다. 귀엽다. 얘네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귀엽네. 서로 귀여워하고 있어. 코끼리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언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 있는 코끼리들은요, 간혹 마아어로 말하는 사람을 향해 신경질을 내거나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마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불법 수렵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마아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마아어를 쓰는 사람의 어휘나 이런 어떤 특정 단어들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네. 하지만 영어를 쓰는 관광객은 코끼리들에게 먹이도 주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 이제 종을 구분하는구나. 인간의 이제 생김새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어휘나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을, 보고, 이거 영어인데? 영어 쓰는 인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네. 코끼리들은 색깔을 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음계와 음색을 구별할 줄 압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면 곧잘 활용합니다. 뇌의 무게도 5kg으로 사람보다 4배나 무겁고 크기도 크죠. 여기 사람을 구하러 가고 있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기억에 관여하는 측두엽의 주름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35년 전에 만났던 인간을 기억해냅니다. 코끼리는. 그 짧은 찰나에.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보다 기억력이 더 발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죽은 동료나 가족이 마른 뼈를 알아보고 코로 만진다거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물가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세렝게티 같은 데서 그 넓은 광활한 그 대지를 누비면서. 아, 여기 물가 있었지.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아니야. 똑똑하다. 코끼리는 특정 단어를 기억합니다.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의 대화에 주로 나오는 단어를 기억해 놨다가 같은 단어가 들려면 밀렵꾼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합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28살의 아시아 인도 코끼리 코시기는 좋아, 안 돼, 누워. 뭐, 이런. 총 7마디의 단어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가 사람의 말을 듣고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과학적으로 조사 기록된 것은 코시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저명 학술지에까지 실리게 되었죠. 아, 그리고 스스로 강강약약을 할수 있네. 강한 존재 앞에서 강하게, 약한 존재 앞에서 약하게, 덤비는 게 새끼라서 봐주는 코끼리. 이야.
아기 코끼리. 앙키 뭐지? 우리도 코트끼리랑 대화하려고 합니다. 코트끼리는 뭐예요? 생크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건 뭐예요? 너무 귀여워서 접어버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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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너무 귀여워서 접어버린다고. 야, 야, 야. 왜 저런 짤을. 그거 먼저 학대했어요, 인간이. 아, 인간이 먼저 학대했어? 네. 아이, 그럼 접힘 당해야지. 그럼 접힘 당해야지. 학대를 했으면 접힘 당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어, 잘 접혔네. 새우를 먹고 있었는데 개가 딸려왔다. 2017년 9월 22일 회사의 회식 날이었다. 대명왕으로 제철을 맞은 새우구이를 먹으러 갔다. 님들아 여기 개 있어요, 개 살려요 하면서 냄비 뚜껑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조그마한 개였다. 그리고 2차로 온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 손에 쥐어줬다. 길 한복판에 버릴 수 없으니 그냥 데리고 왔다. 종이컵에 있을 때와 다르고 사실 크고 강력하게 생겼다. 어, 그리고 꽤나 소심하다. 어, 2주 안에 죽지 않을까 하면서 대강 꾸며서 키우고 있었는데 4개월째 살아있어서 집을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고민 중이라. 야, 대명항에 그 새우 먹으러, 대하구이 먹으러 그 양식장에 방문했다가 개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데려왔네. 그걸 키운다고 또? 대단한 인연이다. 겨울이라 물이 엄청 차가운데 그 물에 들어가서 주로 멍때리고 있는 게 하루 일과인 이 녀석. 너무 추운 게 아닐까 싶어서 히터를 달아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히터를 달아줬다가 익은 개를 보았다라는 글을 보게 되어서 그냥 추운 상태로 이 녀석을 그대로 두었다. 주워온 지 118일이 되었다. 날 좋아질 때까지 지가 버텨서 살면 언젠가는 바닷가에 투척해 줄 것이라. 어, 그 전에 죽는다면 너무 슬프겠지? 어, 많이 컸네. 그 개가 보니까 다리가 하나 떼지면 그게 또 다시 자라던데요? 어. 그걸 라면 끓여 먹을 때 신라면에다가 약간 좀 개 향을 첨부하고 싶으면 그냥 두 번째 딸이, 세 번째 딸이 그냥 중지랑 약지 싹 뜯어가지고 그냥 라면에다가 싹 넣어가지고 개 향을 또 내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그냥 무한동력급으로. 예, 다리는 계속 나니까. 어, 싸패련.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자, 다음. 어, 여친을 안대를 씌우고 몰카를 찍었다. 전 아이돌 멤버. 이 친구가 그 친구가 NCT 그 친구인가?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거는 그 친구랑 관계 없는 거네요. 전직 아이돌이래요. 예, 전직 아이돌이래요. 전직 아이돌. 누굴까? 졸라 궁금하네. 아, 성관계 하는 걸 몰래 동의도 없이 찍으면은 이거는 진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죄질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했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까지, 어, 그리고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장애인, 청소년 관련 기관에. 야,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이 족쇄가 생겼네요. 유포되진 않았다. 그리고 처벌, 동종 처벌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래도 1년 몇 개월이라고? 그래도 1년 6개월이라고. 아, 내가 근데 이런 기사 보면 내가 좀 약간, 아, 내가 좀 병신이, 내가 병신이 되가나? 아, 왜냐면, 아니, 최근에 여초 사이트에서 N번방처럼 그 남자 누드 모델 사진 같은 거 유포하고 자기들끼리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죄질이 절대 이 사건과 뭐 완전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죄질이라고 나 생각하거든. 근데 거기는 초범인 점, 모한 점 해가지고 뭐 보니까는 처벌 수위가 겁나 낮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자에 대한 성폭력, 성 관련 처벌과 남자에 대한 성 관련 처벌이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이런 기사만 보면 자꾸 그래. 최 씨가 소속된 보이그룹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 누구야?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1급 비밀에. 어? 1급 비밀에 이제 링크를 드릴게요. 그 사람 나한테. 너무 듣보야 그룹이? 기재 돼 있네. 일마구나. 최우영. 1급 비밀? 1급 기밀? 비밀? 1급 비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활동했었구만. 1급 비밀. 비공 탔구나. 인스타를. 안심하다, 안심해. 아이, 뭘 또 관상충 나왔어. 미쳤냐, 진짜. 관상충. 정말, 이럴 때 등판하는 관상충들은 정말 역겹다. 정말로. 너무 결과론적이야, 항상 관상충들은. 너무 결과론적이야.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카페에 있는 수상한 문구멍. 어? 화장실에 이런 뭔 카페야 이게? 아, 화장실 아니고 아. 나 뇌가 절여졌나봐. 아니 나 진짜 뇌가 절여졌나봐. 나 어떻게 하니. 나 진짜 저기 뭐야 저 나 인터넷 많이 안 하는데도 이러네.
아니 나는 그 생각이 위에 두 개는 뭐지? 뭐지 저게?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워 귀여워. 지나가는 선남선녀 커플 보고 나도 선남인데 하면서 바지 벗으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미친놈. 다음.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 개 키울 때 코딱지 파면 좋은 점. 누워서 코 파고 있는데 휴지 멀리 있어서 처리하기 곤란할 때 개 불러서 코딱지 입에 갖다 대주면 맛있게 먹음. 가끔 안 먹을 땐 털에 붙이고 돌려보냄. 아, 너무 웃기네. 나만 쓰레기네, 오늘 방송은. 채팅창에서는, 아우, 불쌍해 하면서 울고 있는데 나는 미친 듯이 빠개고 있네. 하긴. 오케이, 나만 쓰레기야. 너무 똑똑해서 어린이집에서 쫓겨난 아이. 멍 때리는 게 특기인 이 소녀. 왜 멍을 때리고 있죠? 8살인데요 멍을 다 때리며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거를 좋아하는 평범한 꼬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 8살에 이미 에? 어엿한 대학생입니다. 그것도 두 개의 대학을 동시에 다니는 코인 세탁소에서 동전 넣고 빨래하는 아저씨한테 동전 주면서 제것도 라고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예. 천재입니다. IQ가 무려 162. 거의 저 어릴 때 수준이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인 IQ가 그 저 몸 불편한 그 저 물리학자 그 저 누구지? 돌아가신 분이요?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이 160이라더만. 그 사람보다 더 높네. 야. 8살에 알다라 페레스. 약간 좀 저기네. 그럼 멕시코네, 멕시코. 그 생긴 게 약간 그쪽 계열이네. 6살에 중고교 과정을 완료했다. 7살에 대학을 입학하고. 보통 이런 친구도 인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멕시코에서 나온 천재. 초특급 초고속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녀와 대화를 마친 과학자들. 야, 이 과학 업계에 종사하는 이 과학자가 혀를 내두릅니다.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아이네요. 놀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블랙홀 전문가이기 때문에 곧 우리들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10년? 아니 20년? 계속 연구하길 바랍니다. 과학계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페레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천재여서만이 아닙니다. 3살 때 들어간 어린이집. 그녀가, 이 소녀가
천재가 천재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소녀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블록, 각종 교구. 기사식당에서 뚝불 먹는 아저씨한테 아재 나도 뚝불도 가식.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야, 나 진짜 미안한데 나는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을 내가 강퇴시키진 않거든. 근데 너는 방송을 거의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도네를 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오늘 좀 벌었기 때문에 너를 아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받으려는데 내가 잠깐 강퇴하겠습니다. 그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때였으면은 네가 개소리를 해도 그냥 웃었을 거야. 하지만 위에 게이지 보이지? 거의 3만 개야. 에? 3만 개면 얼마냐? 수수료 다 떼고 나면은 어? 240만 원 정도 돈이야. 하루에 이렇게 벌 수가 있어. 근데 네가 저 2만 개 넘게 쏘신 푸딩님도 조용히 가만히 얌전하게 방송 보시는데 너무나도 좋은 애티튜드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너는 고작 천 원씩 계속 쏘면서 방송을 방해. 너가 사람 새끼야! 어쩌라고 겠어요? 내보내. 아무튼 이 친구가 블록 등 각종 교구만 보면 자꾸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한 거야. 야, 너 왜 자꾸 멍 때리고 있어? 너 바보야? 어린이집은 애가 자폐증 소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관심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정신질환. 그래서 퇴원 조치를 당합니다. 어머니는 페레스를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던 도중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레스가 왜 그토록 어떤 사물만 봤을 때 무엇을 봤을 때 멍하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는지. 사실 페레스는 그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아이의 영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시도합니다. 그때 나온 IQ가 무려 160. 지금은 2가 더 상승한 162. 예. 네. 지구촌 최상위권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160입니다. 페레스는 162고요.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정정할게. 만약 풀 영상에 또 댓글로 코트야 160인 건 아인슈타인이지 스티븐 호킹이 아니야. 160이에요. 맞아? 네, 둘 다. 때려 맞췄네. 네. 오케이, 얻어 걸렸어. 확인. 그래서 지구촌 최상위권의 천재가 나타났다. 이 어린 나이에 천재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그저 자폐아에 극한된 그런 한계를 두고 어머니가 페레스를 대했다면. 페레스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페레스가 대단하지만 페레스의 이 천재성을 발현시켜준 어머니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페레스의 IQ는 인류 최강입니다. 인류 최고의 IQ를 지니고 있는 8살 천재 소녀 페레스. 하지만 집에 돈이 많이 없어 교육 기회를 잃게 되자 대학 두 곳은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페레스를 데려가겠다고 앞다투어 경쟁을 했죠. 지금은 멕시코 CNCI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멕시코 기술대학에서는 동시에
컴퓨터공학과 수학을 두 대학교를 다니며 따로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8살 나이에 이미 블랙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페레스. 화성을 개척하는 우주인이 꿈이라고 합니다. 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영화같이 약간 메시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친구가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또 이 업적을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야스 동영상 많이 나온 몰카 동남 교도소에 있던데 그건 옷이요. 그래서 그 저도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멍 때리는 게 좀 취미였어. 멍 때리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정글짐에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 위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먼 곳을 응시하면서 뭔가 그때 엄청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게 헛디뎌가지고 정글짐 밑으로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대가리를 땅에서 쳐박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내가 천재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시오 제가 6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분을 더 넘게 하고 있네요. 이거 맞나요? 장원영 검색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바다 코끼리 휘파람? 멋있다 뭔가. 와, 살다 살다 바다 코끼리가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어보네. 세상 좋아졌네. 뭔가 흉내내는 게 아닐까? 멋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두바이 초콜릿 먹는 전종서. 오, 너무 이쁘겠다. 스타일링을. 잠깐만, 이거 SNL이야? 네. 나왔어? SNL 나왔어? 오늘 나온 거 아니야? 새 시즌 떴어? 예, 전종서 편. 육즙수지랑 그게 오늘 나온 거야. 밥시역 그거 오늘 나온 거야? 어제 저녁 8시니까. 야, 또 볼 게 생겼네. 아, 좋다. 야, 떴네. 봐야겠다. 에, 방종하고 봐야겠다. 재밌겠다.
바 선생을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절대 바퀴벌레 물에 내리면 안 돼. 변기물에 내리면 안 되는 거 알지? 물새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예? 와, 우주할 게 진짜 많구나. 개 많네. 우주를 자주 했더라면 이런 것들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다 해드렸을 텐데 시간이 많이 없었던지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못했던 것도 좀 더 해드릴게요. 아니 오늘 다 못하죠. 오늘 어떻게 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 뭐 장원영 검색하라고? 장원영. 오늘 생일이었어? 어제 생일이었구나. 생일 선물로 또 얼마나 몇억 원어치 되는 선물을 받았을까. 장원영은 정말 그 사세 그 잡채다. 케이크를 열 몇 개를 받는 거야? 거기다가 나이가 개깡패야. 스무 살이야. 여기서 장카 대전은 끝났다고 봐야 돼. 최근에 콘서트에서 보여준 폼도 미쳤고 저는 완전 카리나 바락이었는데 이제는 장원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나이도 깡패에다가 이제 스물이야. 근데 어깨 탑을 찍었어. 여자 아이돌 원탑 누구? 장원영 무지하게 나오지. 와, 스무 살 되면 할 수 있는 거. 술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운전면허도 따가지고 운전도 할 수 있을 텐데 장원영은 무슨 차를 탈까? 장원영 나 솔직히 뭐 포르쉐 911 같은 거 타도 뭐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아. 겸손을 요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전에 그 소미였나? 전소미였나? 그 친구가 뭐 되게 비싼 외제차 타가지고 되려 막 좀 저항받았던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지 않나?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대단하다 진짜. 여초가 싫어한다고 해도 그거 이제 의미 없죠. 여초에서 싫어해봤자 장원영은 어쨌건 진짜 탈덕수용소라는 그 거대 아이돌계 가로세로 연구소, 아이돌계 진짜 최악의 빌런을 회사 끼고 잡아냈으니까. 예. 그들과 괴를 같이 하는 여초들, 장원영 까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여초에서 장원영 갖다 까고 뭐 하고 해봐야 까는 애들이 병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좀 유재석님, 유재석 까면 병신이죠. 백종원 까면 병신이죠. 아이유 까면 병신이죠. 김연아 까면 병신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장원영도 약간 좀 이제 그런 라인에 들어가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대단하다. 코트 까면은 병신이죠. 예, 코트 까면 병신이죠. 저를 왜 깝니까? 제가 무슨 욕을 먹어야 될 팔자입니까? 뭘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이 없는데 욕을 한다.
그냥 싫어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를 깐다? 이유 없이 깐다? 개새끼죠 그건. 때려 죽일 새끼죠. 예. 아무튼 저 랄프야 저 크로마키 치워라. 오늘 오신 여기까지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길게 해드린 거예요. 예.